종부세 전면 재검토 카드를 꺼내 들면서 1주택자는 면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야구장에선 시민들과 만났습니다. 야권 소식은 이현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1차전이 열린 서울 고척돔을 찾았습니다. 아주 오늘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만 받아주세요. 날씨 좋은 가을에 우리 좀 그동안 코로나로 찌들었던 우리 국민들과 함께 야구 경기를 보게 돼서. 야구장과 집회에 인원 제한이 다른 걸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엔 정부의 방역 지침을 꼬집었습니다. 지금 현 정부의 위드 코로나 지침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제가 과학적이지 못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윤 후보는 SNS를 통해선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국민이 더는 종부세 폭탄 맞을까봐 걱정 안 해도 되게 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는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경선 경쟁자들을 도왔던 의원들에게도 선거 대책위 합류를 요청하고 있는데 이번 주 선대위 구성을 본격화합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총괄 선대위원장 바로 아래인 총괄 선대본부장을 없애는 대신 정책 등 대여섯 개의 본부를 수평 배치할 거라고 전했습니다.